다 올라갈까봐. 자, 마지막 경기에 가장 중요한 규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릴레이 마라톤인데 각 선수가 30초는, 최소 30초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. 최소 30초는 플레이해야 되고 사인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풀고일 더블 22 딜레이 마라톤. 자, 잠시만요. 예. 한 번만 1회 이상. 아니 그냥 그건 상관없어. 다 한 번만 한 번씩만 하면 돼. 한 번씩만 하면 되고 뭐 한 사람이 두 번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. 자, 노래가 기니까. 자, 양 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릴레이 마라톤을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각 선수가 최소 30초를 플레이를 해야 되고 한 선수가 두 번 이상 올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첫 번째 말했던 30초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. 자, 오늘 지플렉스의 천하제일 펌프 대회 결승전 마지막 경기 여러분의 가장 큰 함성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. 셋, 둘, 하나, 펌! 자, 소리죠! 가자! 이겼다 이거지. 잘 바꿔야 됩니다, 요거는.
어콘? 진짜 어콘 아니야 이거? 진짜 저분이 맞나? 몰라 한 번씩 나왔지. 어, 아, 그래 그건 나왔네. 와 첫째가 안 바뀌었어 아직. 자, 에이저 명예 회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. 와, 2000번. 자, 2000번 나왔어. 시즌 언제 바꿀지? 자 지금 바꾸는 것 같습니다. 자 부드러운 교체, 부드러운 교체. 자 부드러운 교체 양진다 보여줬습니다. 자 체력 안 되면서는 시조가 잘 된 것 같은데. 에이저 에이스 최준영 선수가 잘 버텨줘야겠습니다. 자 현재까지 에이저 월드도 과연 극적으로 콧볼을 살려냅니다. 최준영 선수 극적으로 콤보를 살려냅니다. 거의 이변이 없다면 올 콤보 블루에스 연상할 수 있는 각도입니다. 자, 명예 회복 갑니까? 마지막. 자, 마지막까지 집중해야죠. 에이저가 이기면서 최종 스코어 시작.